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0년 1월 18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토요 경마 예상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요. 이제 토요 경마입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에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이제 이번 주 경마가 끝나면 구정 연휴이기 때문에 조철도 상당히 신중하게 조심조심 말 그대로 징검다리 건너듯이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예상 함께 했었는데요. 다행히 여러분들과 함께 뭐 그런 대로 좋은 결과로 좀 끝이 났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적중 결과 뭐 대충 보면 뭐 상한간 두 개는 아니지만 한 개 반 정도는 때렸죠. A급 한 방, 메인 한 방, 현실하게 갖다 때린 것도 있고, 배당짜리들도 있었고, 오늘 총, 부산 경마가 2, 4, 6, 10, 11, 12. 2, 4, 6, 10, 11, 12. 아이, 제주가 못마땅하게 3경주 하나밖에 못 건졌습니다. 그래도 뭐 다행히 A급 승부 배당으로 건졌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드렸는데, 오늘 총 적중 결과가 7개 나왔긴 했습니다만은, 자, 그래도 짜릿짜릿하게 한방짜리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설날 선물을 좀 드린 것도 같고요. 아무튼 금토일 3일 중에 자 이제 3분의 1이 지났는데 다행히 초코를 잘 뚫었습니다. 자, 오늘 적중 결과 오늘 적중 결과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적중 결과 잠깐 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승부처가 이경주였죠. 이경주 부산 이경주에 대가리 팔리는 6번마 파티라이언을 이길 놈이 하나가 있다. 쌍승식까지 노리자고 제가 문자 회원님들께도 쌍복식이라고 아주 강조를 해서 문자를 보내드렸었죠. 조철이 문자를 보낼 때는 복승식 기준으로 보내는데 쌍승식을 조금 강조하는 거는 제가 쌍복이라고 달아갖고 보내드리죠. 쌍승식 머리로 깔끔하게 들어왔습니다. 2번마 킹스랜딩이란 마필이었죠. 앞말이긴 합니다만은 3조 오문식 마방의 신의 기대주 2번마 킹스랜딩 근성있게 쌍머리 깔끔하게 쳐줬습니다. 2번, 6번, 10번 이렇게 들어왔죠. 쌍승식이 5.3배. 야, 이게 2번, 6번, 10번, 1, 2, 3차기 들어왔는데 2번, 10번으로 들어왔어야 이게 배당이죠. 우리 복승식이 한 20배는 앗든 것 같은데 그거 따는 줄 알았더니 못 따더라고요. 그래서 방어마권 5.3배, 거기에 뭐 10번마 희망소녀가 그래도 3차구로 붙으면서 3복승 14배짜리로 걸렸죠. 자, 첫 번째 A급 승부였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제주 경마 첫 번째 A급 승부였습니다. 3경주였습니다. 자, 요거 제가 뭐 5번마 광화의 명성, 안쪽에 1번마 군자풍류, 6번마 정면승부, 자 이런 마필들, 7번마 티로수, 자 이런 마필들이 뭐 배당판 어지럽게 팔렸죠. 제가 어제 예상할 때 배당판이 아마 붕 떠 있을 거다. 역시나 배당판이 떠 있었는데 조철이 깔끔하게 대가리 뭐였습니까? 10번마 백두왕자였죠. 백두왕자 달러박스 대가리 A급 승부 쌍복 대가리 놓고 10번 5번이었습니다. 10번 5번 광화의 명성 27.2배 나왔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3복승 보너스 하나 또 걸렸죠. 하나짜리 3번마 천추태우. 그래서 10번 5번 3번 제주 A급 승부 27.2배에다가 3복승이 38.6배가 나왔습니다. 중배당으로 3복까지 또 싹 돌돌 말아 먹었고요. 자, 또 연타 장안가 한방이었습니다. 부산 4경주 A급 승부였죠. 야, 이 대가리가 5번마 BK유한. 제가 어제 이 진검다리 금요 예상 방송 하면서 부산 4경주 승부처 예고를 하면서 5번마 BK유한 강대가리 팔리는데 올대가리 팔리는데 자 이거 불안하다 그랬죠.
역시나 부러졌죠. 3차관에도 못 들어왔습니다. 앞에 가서 붙어가다가 이게 과잉기죠, 과잉기.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철이 우리 예상가들 전문가들이 올려놓는 종합지인기도 그거를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전부 오 대가리로 팔릴 때 조철이 뭐 미친놈도 아니고 대가리 놓고 간 말이 뭡니까? 프랑스와 기수의 8번 마 미스터벨라입니다. 미스터벨라 인기 4위였죠. 거기에 한 방으로 붙여간 것도 7번 마 파워트레인입니다. 남들 다 이 5대가리 BK 유한 놓고 쫙 빵꾸 났죠. 배당판이. 그 조철이 7번 8번 8번 7번 A급 승부 완장으로 갔다 한방 지졌는데요. 나중에는 배당판이 좀 7번 8번도 빠지는 거 보셨을 겁니다. 처음에 한 열몇 배 나왔었는데 뭐 조철의 A급 승부 한방짜리는 다 이렇게 좀 빠지니 배당판 빠지는 거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실 텐데 뭐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좋아해 주시는 예상가가 인기 예상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번 7번 7번 8번 A급 승부 대끼리 뭐 5번 BK 위안 놓고 빵꾸난 거 싹 다 걷어버렸죠. 복승식이 8.7배 한 9배 나왔죠. 쌍승식은 뒤집혀갖고 뭐 21배 또 거기에 5번마 BK 위안이 예, 3착도 못하면서 우리의 또 막건 하나 꼬랑지 2번 막 톱스카이 그래서 7번 8번 2번 요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3복승 30배 짭짤하죠 이런거. 연타로 A급 승부도 상한간방 때려 조졌고요. 자 부산 육경주 뭐 바치기였습니다. 4번 블루파워에 10번 막 퀸업 7.9배 복승식 5배 거기에 5번마 원더풀 스파 3복승 10.2배까지 6경주였고 자 후반부 10, 11, 12 다 때려잡았죠. 자 부산 10경주 요거 배당이 또 짭짤했습니다. 5번마 썬더킹은 대가리인데 3번마 전설의 펀치가 3배짜리 대끼리 같죠. 우리 조철과 함께 하셨던 우리 팬 여러분들 이런 거 3번마 인정하면 반통이고 안 그러면 꺾어야죠. 대끼리 3배짜리 시원하게 날려드렸습니다. 뭐 이런 거 들어오면 조철이 그냥 요거 한번 먹는 거죠. 그죠? 대끼리 3배짜리 꺾고 백판짜리에서 1번만 문화 시그니처 4조 임금만인의 거. 이야 그것도 나중에 바람이 불더라고요. 아니 17.9배 5번 1번 5번 썬더킹 대가리에 1번 문화 시그니처 백판짜리 복승식 13배 쌍승식 17.9배 18배죠. 3번마 전설의 펀치 대끼리 팔리든 말리든 시원하게 꺾어내고 또 중배당이었고 자 요것도 상한가 또 한 방 또 때려냈죠. 부산 11경주 메인승부 예측권 20장 자 2번마 스타오름은 왕대가리다. 요거는 인정해야 된다. 핫바지 조창욱이래도 거기에 제가 어제 분명히 8번 퀵무브 9번 영광의 파이트가 대끼리 준대끼리 갈 텐데 둘 중에 한 놈은 꺾고 한 놈은 받치기상 아니라 그랬죠. 이효식의 8번마 퀵무브 완전히 꺾어냈고 9번마 영광의 파이트를 받쳐놓고 메인 한방이 뭐였습니까? 주력 메인 한방 아나짜리 상한가짜리 자 강영권이네 김도현이가 기승난 4번마 투트리즈를 노리는 메인 한방이죠. 2번 4번 2번 4번 10.1배 한 13배 정도 나오다가 나중에 배당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자 메인 한방 시원하게 상한값도 한방 지져냈고 자 마지막 이가심으로 부산 12경주 야 이거 메인이고 A급이고 승부는 아니었더라도 우리 조철과 함께 조철의 문자 음성 받아주셨던 우리 팬 여러분들이 아마 요거 마지막 12경주에 역시 조철이구나 하셨을 겁니다. 자 비록 적중은 3번 미스터 오플릿에 2번 알파킹이지 대끼리가 들어왔죠. 6.7배짜리 거기에 3착이 다 와섰다 했던 백판짜리 4번마 록초이스였습니다. 조철의 마번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경주 추천 마번이 이놈의 록초이스 3번 4번 야 이거 한 30배짜리 나중엔 좀 떨어져갖고 한 20몇배 나왔었나요?
조철의 주력 한 방이에요. 3번, 4번. 3번, 4번. 완장으로 갈겨갖고 이거 걸렸다. 야, 직선에 다 와가지고 요만큼 따야 돼요. 2번 알파킹이지한테. 그래서 3번, 2번, 4번 들어왔는데 6.7배짜리 거기에 삼복승 24.8배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런 마법은 적중 비적중을 떠나서 이 마지막 경주 같은 게 참 아깝고 아쉽죠. 이 백판짜리 조철이 나 다른 놈들 안 보는 4번을 어떻게 조철이가 주력 한 방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겠냐. 뭐 조결을 열심히 본다고 아니면 현장에서 예시 상태 본다고 복귀를 열심히 한다고 이런 건 복귀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로 이런 마법이 여러분들한테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소스가 있겠어요? 천만에. 조철이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거는 경마는 능력이 최고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전개입니다. 능력 센 놈 두 놈 들어오는 거 찾아내는 게 경마라 그랬죠. 조교, 복귀, 현장 다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일부분일 뿐이지 경마는 능력 센 놈 뽑아내는 게 가장 첫째고 두 번째는 전개. 능력보다 우선하는 게 또 전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개가 잘 풀려야지 암만 센 놈도 외곽 뺑뺑 돌고 자빠지고 안에 처박혀서 흙 맞고 다 부러지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 전개. 항상 조철이 강조를 하죠. 조교도 중요하고 복귀도 중요하고 소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런 거는 경마 기본입니다. 기본. 요즘 애들 보면 뭐 하다못해 요새는 또 복귀하는 거 보여주는 것도 유행인가 봐요. 그런 건 예상가들 다 기본입니다. 기본. 할 말이 없는 애들이 그런 거 복귀한 거 보여주고 내가 최고다. 조교장 가서 있다고 내가 최고다. 현장에 예시장 가서 있다고 내가 최고다. 그 니네들 많이 하라 그러고 니네들 막건이나 사서 먹으라 그러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런 애들이 왜 자기 막건은 못 사냐 이겁니다. 왜 안 사냐 이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 조철하고 함께 하셨던 여러분들 제가 뭐 아까 상한가 한 개 반이라 그랬는데 두 개 반이네 두 개 반. 그죠? 상한가 두 개짜리 두 개 때리고 부산 4경주 A급 승부하고 부산 11경주 메인 승부하고 자 오늘 그러고 적중경주 대부분이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A급 승부 메인 승부에서 다 적중이 대부분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좀 좋았고 자 이제 금요일 또 잘 때리고 왔으니까 오늘 이제 토요일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한번 달려봐야죠. 자 오늘 역시도 금요경마도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뭐 조철의 문자 음성 많이 참여들을 해주셨습니다. 야, 요즘에는 조철이 하도 부탁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일찍들 입금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은 오죽하면 이 경마 끝나고 마지막 11경주 끝나고 12경주 끝나고 문자를 보냈어요. 현금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하루 전에 좀 입금시켜달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여러분들이 경마 끝나고 많이들 입금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마 안 하실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내일 모레 하실 분들은 좀 이렇게 하루 전에 입금을 해주시면 우리 운영자가 이게 막 내일 한꺼번에 몰려 들어오니까 그래요. 그래서 힘드니까 좀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우리 운영자가 일하기도 상당히 수월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직도 내일 조철이 거 받으려고 하는데 아직도 입금 안 하신 분들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좀 하루 전에 일찍 좀 입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예상 들어가는데 가기 전에 최근에도 계속 구독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철의 조철 스타일.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영상 보실 때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알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람까지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0년 자 이제 1월 28일
토요경마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부터 들어가는데, 자, 오늘 승부처가 이경주 시작해서 요거 234 스트레이트입니다. 오전장에 234 스트레이트인데, 사실은요, 이게 1경주도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1경주에도 좀 좋은 찍어 먹을 게 있는데, 이 승부처가 초장에 1, 2, 3, 4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 1경주도요, 짭짤한 배당으로 아마 적중이 될 것 같으니까 내일은 조금 서둘러 주세요. 요 1경주가 승부처에 빠지긴 했어도, 1경주도 좀 조철이 눈깔에 딱 낑긴 게 있어가지고, 1경주도 배당이 좀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뭐 조철이 여러분들께 바람 잡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바람 잡아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예. 어차피 문자 신청들 다 하시고, 이거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1경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234 초장에 234 어렵게 안 갑니다. 맞추기 좋은 거 딱딱 먹어가지고, 자, 중반부 후반부 234 때려 먹고 7 12 13 7 12 13, 자, 이렇게 가고, 제주교차 오늘도 딱 두 개 골랐는데 4경주하고 6경주인데요 자, 그러면 메인 승부가 과천은 7, 12, 13. 자, 중반부부터 넘어가서 메인 승부죠. 제주교차는 6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자, 어제 제주교차도 A급 승부로 갔다 중배당 3복승까지 때려 잡았죠. 자, 오늘 과천경마 2, 3, 4, 7, 12, 13. 2, 3, 4, 7, 12, 13. 제주교차 4경주, 6경주. 그 중에 메인 승부가 7경주, 12경주, 13경주. 제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뭐 지금 시간에도 계속 여러분들이 문자 신청들 해주시고 있는데, 아무튼 뭐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산육군 1300 별정 시연경주. 자, 오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입니다. 자,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쌍승시까지 한번 때려 조지겠습니다. 자, 요번 이경주는요, 자, 외곽에 11번만 미라클 2000이죠. 직전 경주에도 우리가 주력으로 좀 노려봤었는데, 또 3착이었어요. 데뷔전 3착, 직전 3착. 역시나 바닥에서 올라와야 되는 추임마이기 때문에, 데뷔전부터 32조에서 1300을 노리고 출주를 시켰는데, 요게 요만큼씩 부족해요. 거기에 상대 마필들이 별로 센 놈들이 안 보이다 보니까 얘가 대가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와봐야 저는 후착일 것 같아요. 이빠이들이 돼서 2착이고 안 그러면 또 3착으로 구겨질 수 있어 보이는데, 자, 요번 경주 쌍승시까지 노립니다. 이거 11번마 미라클 2000이 와도 쌍승시까지 노리는 거는 무리다. 요번 경주 대비해서 앞에 가도 되고 따라가도 되고 훈련 잘 시켜놨고 기승기승 깔끔하고 뭐 기가 막힌 놈 하나가 또 딱 얘가 대가리로 팔려. 11번 미라클 2000이.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 큰 배당은 아니지만 달러박스 뒤집어갖고 역상승시까지 노리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인기 대가리 팔리는 11번마 미라클 2000을 뒤로 돌려놓고 가능권에 있는 놈들도 몇 놈 안 됩니다. 최범현이 3번마 라스트 매직, 4번 매드디바, 5번 PK 돌풍, 6번마 티즈 시티, 9번마 밀키쉐리의 배당까지. 자, 3, 4, 5, 6, 9. 요 중에 한 놈. 달러박스 쌍승시까지 노리는 대가리가 있고, 요 중에 한 두 마리는 꺾어내면서 깔끔하게 중배당 달러박스로 역상승시까지 한번 노려보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 이경주. 시원하게 적중으로 때리고 나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2경주, 3경주, 4경주 연타라 그랬죠. 자,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정 시형 경주입니다. 자, 대가리 하나 있고 후차 깔끔하게 한방 제대로 한방. 자, 육군 1300 5번마 이스트 챔프입니다. 안토니오 멀로 기수가 데뷔전에 타고 최근 두 번은 안토니오 기수가 탔는데,
직전 경주는 1000m에서 1300으로 거리를 늘려갖고 나왔었습니다. 뒷심이 좀 있다. 자, 이번에 조교 빡빡 갈아놓고 10조 정어인가 봐. 응? 자, 이번에 덜덜한 놈들밖에 없고 직전 경주에 사실은 조금 서두르는 말머리도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기수가. 응? 이 마필이 못다리가 좀 조망만한데 직전 경주에 나름대로 상대도 셌었고 경주거리 경험 뭐 세 번 뛰면서 이제 걸음도 좀 늘고 있고 자 5번마 이스트 챔프를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착 찍어먹기 한 번입니다. 후착권이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난리입니다. 3번 글로벌 골드 4번 서울 매직 6번 산아래 7번 코리아 대장부 8번 스페셜 어게인 10번 블루밴드 12번 파워프라이브 자 요거 꼬랑지는 한 놈밖에 없는데 한 7마리가 드글드글드글 팔려요. 자 요런거 조철이 좋아한다 그랬죠. 5번마 이스트 챔프 놓고 가도 안되는 가도 안되는 불안한 인기마필들 싹 빗자루로 싹 쓸어갖고 날려버리고 깔끔하게 찍어먹기 때리고 바치기 두방 아니면 세방 안에서 이거 정리됩니다. 배당판이 전부 팔리기 때문에 이건 뭐 3배, 4배, 5배, 6배 이거 아니에요. 두 방, 세 방 찍어먹기 들어가도 주력 한 방 걸리면 상한가 들어가는 거고 받치기로 들어와도 서운할 거 없는 그런 배당으로 가기 때문에 짧은 경주 충분히 찍어먹기에 메리트가 있다. 자 5번마 이스트 챔프 놓고 제대로 걸린 놈 하나 적정거리에요. 요 놈이 조철이 꼬랑지 한 방 보는 놈이 적정거리 만났고 혈통도 괜찮고 기승기수도 마음에 들고 훈련도 잘 해놨고 요게 한 방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요거 3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는요 5번마 이스트 챔프를 쌍복 대가리 놓고 깔끔하게 때리고 받치기로 정리하면서 주력 한 방짜리 깔끔하게 갖다 꽂아놓을 테니까 자 3경주 현장 예상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오전장 스트레이트 세 번째 승부처 4경주입니다 네, 국산 5군 1300 별정 B형 연령 오픈이고요 요거 요거 재밌습니다. 자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현장 가시면 5번마 세네퍼스트하고 11번마 건포하고 두 마리가 땡땡 대끼리 갈 것 같습니다. 아, 그죠? 6번 세네퍼스트하고 11번 건포하고 예. 제가 볼 때 한 3배 남짓 뭐 3.5배나 3배나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6번마 세네퍼스트가 최근 조시가 올랐고 직전 경주에 이여기가 외곽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끈끈하게 갖다 들이대면서 2차계 입상에 성공했죠. 자 이번에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훈련시 상태도 좋고 6번마 세네퍼스트 뭐 8번마 머니실크나 11번마 범포나 앞에 나가는 마필들 보내놓고 자 6번마 세네퍼스트 6조 홍대의 마방 뭐 승부 아낄 이유도 없고 상대 마필들 약하고 경주거리 1300 동거리 6번마 세네퍼스트는 왔다. 자 문제는 11번마 건포입니다. 제가 요 뒤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세네퍼스트하고 건포하고 대끼리 맞냐? 요놈이 깬다. 깰놈 하나 있단 얘기죠. 자 그 깰놈을 노리는데 자 6번마 세네퍼스트를 대가리 놓고 11번마 건포가 좀 불안한 인기마필이라 이겁니다. 하만시기가 물론 11월 10일 날 2차계 입상에 성공을 하긴 했는데 자 그때는 6군이었고 자 이번 경주 현종에서 동수로 바뀌었어요. 외곽이에요. 1300 5군에 올라와서 1300 거기다 이게 선행을 편하게 못 갈 것 같아요. 문제는 김효정이한테 물어봐야죠. 8번마 머니실크 얘가 효정이가 데뷔전에 타다가 직전 이동화 기수가 탔는데 직전에는 이동화 기수가 4번 게이트에서 발주가 총알이었습니다. 자 김효정이가 건포보다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뭐 선행 내주고 갈 일 없죠. 20조 배대선 마방에서 김효정이 보고 야 선행 내주고 가라 이럴 일 없죠. 되든 안 되든 조지고 나가는 거예요. 8번만 머니실크가. 그렇다면 전개가 꼬일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많은 게 11번만 건포다. 외곽이다. 경주거리 늘었다. 대길이다. 이거 갖다 때리고 승부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6번마 세네퍼스트는 대가리고 대길이 팔리는 11번마 건포를 돌려놓고
딱 찍어먹기 한방 들어갈 놈 조철이 또 여기 주머니에 딱 꼬불쳐 놨습니다. 내일 4경기 현장에서 여러분들 주머니 속으로 딱 토스해 드리는 거예요. 자, 내일 4경주 찍어먹기 승부 6번마 세네포스트 대가리에 대끼리 팔리는 11번마 건포가 불안하다. 왜 불안한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놈의 대안으로 한방 찍어먹을 놈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6번마 세네포스트 놓고 현장에서 짭짤한 한방으로 여러분들께 선물 하나 또 드릴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중반부부터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7경주, 12경주, 13경주.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또 행운의 럭키 세븐이죠. 7경주. 네, 국산 5군 1000m 단거리 핸디캡. 자, 5군 단거리 1000m. 순발력 좋은 놈들이 드글드글 나왔습니다. 네, 그 중에도 또 빠른 놈이 2번마 하이원더풀, 9번마 올백이죠. 2번, 9번 임기현이 하만식이 좀 빠른 마필들이고, 자, 이번 경주에는 진짜로 대끼리가 아마 한 10배 이상 나올 것 같아요. 대가리가 없어요 이게. 자, 1번 라온 라이트맨부터 해가지고 2번 하이원더풀, 3번 마성투원, 6번 유롱플라잉, 9번 올백, 11번 좋은가문. 한 6마리가요 현장에서 이거 진짜로 어떤 놈이 대가리 갈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 대끼리 진짜 한 10배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축만 잘 세우면 그냥 함부로 하는 거죠. 축이 있냐 없냐가 승부처냐 일반경주냐입니다. 그 차이에요. 자, 그래서 요번 7경주에는 직전경주에 좀 전개가 아쉬움이 남았던 놈, 꼬였던 놈이 있어요. 훈련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진짜 뭐 이런 촌스럽게 뭐 승부조교했다 이런 거는 뭐 뚝섬시대 얘기고, 직전에 경주 출주 대비해서 훈련시 모습이 상당히 강하게 바뀌었고 의지가 많이 보였던 그런 훈련을 시켜놨고, 자, 또 하나 기본 잠재력이 저는 이놈이 제일 세다고 보는데 다른 놈들이랑 거의 엇비슷하게 팔린다. 그럼 뭡니까? 배당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얘는 선행을 가도 되고 따라가도 됩니다. 따라가도 되는 마필. 그런데 선행 아니면 죽음을 달라. 선행 못 가면 뒤질 놈들이 한 두 마리가 있어요. 그런 놈들을 대가리로 세우면 안 되는 거죠. 걔네들이 인기마로 대가리급으로 다 팔리기 때문에. 조철의 대가리 달러박스 한 놈. 요 놈은 왔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측권 20장 한방 때려야 되겠다. 여기는요. 제가 그 5번마 장수나봄 요거 하나 말씀 안 드렸죠. 그렇죠. 5번마 장수나봄. 만약에 고배당 하나 나오면 5번마 장수나봄인데 뭐 이것까지 구멍수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구장 표시 하나 해놓으세요. 5번마 장수나봄. 자, 이런 건 삼복 삼쌍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좀 참고하시는 거고, 자, 1번 라온 라이트맨, 2번 하이 원더풀, 3번 마성 투원, 6번 유롱 플라잉, 9번 올백, 11번 좋은 감은. 요 중에 대가리도 있고 꼬랑지도 있습니다. 불안한 인기마 두 마리 날려버릴 것도 있고. 자, 라쿠가 딱 정리가 됐습니다. 자, 요거 7경주가 오늘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첫 번째 상한가 한방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 최대 승부 조철의 벤스한대 승부. 자, 행운의 럭키 세븐 오늘 첫 번째 상한가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멋지게 한구랑 날라갈 테니까, 자,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휘파람 불고 룰루랄라 조철하고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자,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가 12경주입니다. 12경주. 자, 1등급의 1800 핸디캡. 이거 또 한 방 걸린 것 같아요. 두 번째 상한가 이거 걸린 것 같은데. 뭔 말이냐. 야, 이 자식아. 12경주 보면 3번 삼성불패, 9번 흑전사. 두 놈이 아마 땡땡 대끼리 갈 것 같아요. 땡땡 대끼리. 제가 볼 때는 이게 영어예요, 영어. 그래서 메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삼성불패가 몇 연속 입찰입니까? 2차, 2차, 대가리 2차. 4연속 입찰인데 18조. 자, 안토니오가 3번 연속 궁합을 맞췄고, 거기에 구범호 흑전사도 요새 조식발이 바짝 올랐죠. 얘도 4연속 입장이고.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경마가 그렇게 쉬워요. 지금 제가 좋은 것만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단점을 한번 보시자고요. 안토니오가 탄데 직전 대비 3kg가 늘었어요. 3kg. 그래서 슬금슬금 51, 52, 55, 55 이러고 가다가 자 요번에 58kg가 됐습니다. 58. 야 이거 거기다가 얘는 바닥 추임마입니다. 밑에서 때리고 올라와야 되는데 늘어난 과부담. 여러분들 분명히 이거 문제 있습니다. 얘가 대가리로 팔린다. 얘가 대끼리로 팔린다. 자 9번 흑전사 보십시오. 최근 좋은 모습 보이고 앞방 떠가지고 앞선에 붙여갖고 좋은 모습 보이고 자 이거 승분했습니다. 이제 5kg가 감량이에요. 5kg. 자 이 핸디캐퍼들이 얘가 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5kg까지 안 빠집니다. 안 빼줍니다. 하만식이 탔는데 거기다가 외곽 게이트로 좀 밀려있고 빠른 말들 기존의 7마들 자 2번마 썬라이팅 빠르죠. 7번마 야오스트롱캣 빠르죠. 이거 9번마 흑전사가 앞에 편하게 가겠습니까? 가봐야 외곽 2-3번매입니다. 갔다 가다가 이거 외곽 돌다가 뒤질 수도 있는 인기 대가리짜리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12경주 제가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가 인기 1위 2위 대가리 대끼리 이 두 마필이 저는 다 풀어질 수도 있어 보여요. 이거 만약에 3번 9번 9번 3번 대끼리 들어오면 조철이 또 예측권 20장 뒤졌구나.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겁니다. 3번, 9번 대끼리 맞고는 별로 사고 싶은 마음이 없다. 안 산다. 뭐 현장에서 대여섯 배 나오면 받칠 수는 있어요. 대여섯 배 나오면. 근데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아. 자, 요거 3번, 9번 대끼리 맞고는 깨러갈 달러박스 한 놈. 요놈이 상한가라 이겁니다. 걔가 안 팔려요. 지금 3번도 불안하고 9번도 불안하고 이 단점 투성인데 예. 꺾고 싶은 그런 조건이 막 충족이 돼 있는데도 남들 등 떠밀려가지고 3번 9번 그냥 뭐 대끼리로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자 3번 9번 대끼리만권을 꺾을 아나짜리 달러박스 조철이 여러분들께 현장에서 멋지게 선물 한번 또 때려 드릴 테니까 예. 여러분들하고 시원하게 한구라 가시자고요. 아, 여러분들하고 시원하게 한구라 가시자고요. 갑자기 또 라이트가 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자 12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벤스한테 자신있게 한방 때릴 테니까 자 오늘 두 번째 상한가 12경주 멋지게 한구라 하겠습니다. 자 현장 예상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오사마리 아 오사마리 뭐 일본말 쓰면 또 안 좋죠. 마지막 피날레 13경주 세 번째 메인입니다. 혼합 3군의 1400 핸디캡 자 요거 13경주요 대가리 하나 있고 제대로 한방 예측권 20장 1000만원 깔끔하게 찍어서 한번 먹고 내일 일요경만 가시자. 자 요번 경주 대가리 4번만 레전드 스톰입니다. 요 마피는 승분전 맞았습니다만은 뭐 2kg 감량에 지금 51.5 3세 순말입니다. 아직까지 걸음이 다 잠재력이 아직 다 나오질 않았어요. 어디까지 뛸지 모르겠습니다. 4번만 레전드 스톰 자 능력상 승분전 맞았습니다만은 혼합으로 혼합 3군으로 뛰어들어왔죠. 승분전을 4번만 레전드 스톰 대가리입니다. 안쪽에 2번마 대군불패, 5번 찰리스타일, 12번 로드밤, 뭐 발빠른 놈들 많은데 태종오빠 뭐 스타일상 갖다 시끄러운 자식들아 갖다 조지고 선행 까고 조지고 나갈 수도 있고 애들 나가면 그래 너희들 나가라 싸워라
보내주고 따라갈 수도 있고 전개가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꽃자리에 4번마 레전드 스톰 승군전 맞았습니다만은 우리의 세 번째 메인승부 대가리. 자 후차기 문제인데 한 마리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2번마 대군불패가 예, 2번마 대군불패가 대길입니다. 이거 2번마 대군불패 안토니오 탔고 2번 게이트 들어갔고 선행출항이 나가고 야, 출주 주기가 좀 깨져 있죠. 한 두 달 정도 출주 주기 좋게 해석을 하면 공백 동안에 휴식해서 잘 먹고 잘 싸고 쉬느라고 했다. 아니면 뭔가 상태가 아직 안 좋아서 출주를 연기를 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생각하시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물론 훈련 모습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제 3군 적응도 했고. 그런데 자 이놈은 선행을 만약에 못 가면 선행을 나가서 지가 제어를 하고 가면 되는데 선행을 못 가면 딴 놈들이 외곽에서 갈아엎어갖고 안쪽에 딱 아침 얘는 막 대가리 쳐들고 끌죠. 마필이 힘을 다 씁니다. 안토니오하고 싸워야 돼. 그래서 직전 경주도 착승권 4착으로 밀려난 거죠. 3연속 대가리 치다가 직전에 마필이 끌리는 거 안토니오하고 싸우다가 무리했죠. 자 이번에도 그런 그림이 저는 그려진다 이겁니다. 2번마 대군불패. 그래서 자 2번마 대군불패가 대끼리로 팔리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찍어먹기 찬스가 왔다. 자 5번마 레전드 스톰을 놓고 자 나머지 마필 중에 또 한 마리 선행과 5번마 찰리 스타일도 있고 적정거리만 난 6번마 콜 윈도 1700에서 1400 줄여갖고 나왔죠. 멀로의 7번 돌아온 난리 김동수 8번 캐치 미라클 9번마 멋진 왕자 4kg 감량 11번마 문화게카티의 취입 12번마 로드만의 최근 상승세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2번마 대군불패 대끼리 들어가게 얘네들이 절대 가만히 있을 놈들이 아닙니다. 이 중에 조철이 노리는 딱 한 마리 고놈이 갖다 때리는 그림입니다. 예. 2번마 대군불패는 잘해야 받치기 맞건만 해놓고 예측권 20장 1000만원 또 조철 스타일로 멋지게 상한깜방 시원하게 날라갈 테니까 허를 찌르는 한 방으로 벤스한테 때리러 가는 마지막 13경주로 세 번째 메인 혼합 3군 1400 4번마 레전드 스톰을 놓고 벤스한테 시원하게 때릴 테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토요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 자 이제 또 제주경마 또 돈 먹으러 가야죠. 제주경마 또 돈 먹으러 가야 됩니다. 뭐 아무튼 방송 중에 지금 계속 문자 신청들 해주시고 있는데 감사드리고 요 방송 끝나고 내일 조철하고 함께 하실 분들 얼른 좀 입금 좀 해주셔가지고 우리 운영자가 좀 등록하는데 어려움 좀 없게 협조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딴 분들이 아니고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께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제주경마원 4경주하고 6경주입니다. 아때 목이 자 제주 4경주하고 6경주입니다. 자 먼저 제주 4경주 제주마 3등급의 1110m 핸디캡 대가리 있죠 대가리. 자 9번마 미래 황제입니다. 쫙쫙 대가리 치고 잘 나가다가 11월달에 브리더스컵에서 아쉽게 3차 연승 행진이 깨졌어요. 그러면 지난 경주에는 뭐 일반 경주니까 널널하게 대가리 깠죠. 자 동거리 1110m인데 강수환이 안쪽에 3번 흑화랑 5번 선정무한 빠르죠. 그런데 제가 볼 땐 이거 9번만 미래황제가 그냥 독땡으로 조지고 나갑니다. 이거 부러지면 못 먹는 거예요. 최근 조시 뭐 올라있고 기본 능력 있고 따라가도 되지만 제가 볼 땐 얘가 그냥 선행으로 갈아엎을 것 같아요. 걸음도 늘고 있고 강수하니 뭐 믿을만하고 자 9번마 미래황제 놓고 짭짤하게 한구라 찍어 먹는 건데요. 자 한 마리 또 힌트를 드리면 이게 또 대끼리가 임재강이 같은 7번마 푸른 물결이 대끼리입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그죠? 푸른 물결이 됐긴입니다. 직전 직전 휴양 갔다 와서 사착 이제 때릴 때 됐다 이겁니까? 자, 58km로 올라갔어요. 핸디캐퍼들이 너희들 장난하지 마라. 못 들어와도 핸디캡 계속 올라갔습니다. 임재광이 태어났어요. 얘네가 지금 이거 승부 보려면 재광이 태어났겠습니까? 박병진이 내서 상식적으로 58km에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7번마 푸른 물결 불안한 인기만 필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9번마 미래 황제 놓고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한방 제대로 한방 찍어먹기 한방 들어갈 테니까 이거 걸렸어요. 그냥 제주 4경주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제주 상한가 6경주 마지막 6경주입니다. 제주마 1등급 1200 핸디캡 자 1등급에 조철이 성적이 잘 나오죠. 제주마 1등급 1200 야 요거 능력마필들 센 놈들 나와서 뛰는 경주 재밌죠. 제주 경마라도 요런거는 자 7번마 수사대입니다. 수사대 그렇죠. 뭐 대가리 팔릴 수밖에 없죠. 훈련도 잘 해놨습니다. 전현준이 근데 이거 이제 부담 중량 몇 킬로예요? 62.5 6킬로 늘어가지고 자 안쪽에 2번마 제1왕초한테 선행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선행 비빌 수도 있습니다. 2번마 제1왕제가 빠른데 제1왕초가 자 7번마 수사대가 올 대가리 남들 뭐 너도 대가리 나도 대가리 하는데 조철이 눈깔에는 7번마 수사대 꺾을 수는 없어요. 꺾을 수는 없는데 야 요거 요번에 1번 일대태수부터 10번마 평화대로까지 딱 살펴보면 7번마 수사대 그냥 빰때대기한테 때리러 갈 놈이 하나가 딱 숨어있어요. 제가 딱 눈깔에 걸렸는데 바로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요번 경주는요 야, 제가 볼 때는 기승기수도 제대로 앉았고 예, 최근에 보여준 게 아사무사 들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배당이 나오는데 아주 쌍승식까지 노리면서 조철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주마들 맨날 그놈이 같이 뛰어도 그놈이 뛰어도 결과가 항상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 승부의지 타임 조교 전개 다 바뀝니다. 자 요거 조철이한테 또 메인 승부 한방 딱 걸렸어. 제대로 걸렸어. 자 7번마 수사대 요번에 와도 후착이고 수사대 이기러 갈 놈 쌍승식까지 한번 노려보면서 제주 6경주에서 우리 벤츠한테 때리러 가자고 제주 6경주 메인 1200짜리 1등급에 1200 딱 걸렸다. 정계도 선취입 자유로운 놈 하나 제대로 대가리 역상승식 따따불까지 한번 놓고 제주 6경주 메인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로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조져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월 18일 토요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토요경마 예상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 조철의 배팅 계획 여러분들께 함께 승부경주 예고를 드렸는데요. 자 오늘 토요경마도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금요경마 먹은 것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께 또 이겨드려야죠. 그래야 기분 좋은 설날이 되고 자 오늘 승부처 2, 3, 4 초장에 때리고 간다 그랬습니다. 과천 2, 3, 4 7, 12, 13 2, 3, 4, 7, 12, 13 그 다음에 제주 4경주하고 6경주고요. 자 그 중에 메인 승부 7경주, 12경주, 13경주 제주 교차는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나머지 경주도 자신 있는 경주 많이 있으니까 오늘 토요 경마 뭐 또 조철하고 함께 재밌게 즐겁게 기분 좋게 한번 이기고 오시자고요. 여러분들도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자 이 유튜브 이제 예상 방송 마치기 전에 우리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 구독 안 누르시는 분들 잊지 마시고 꼭 구독 눌러주시고 자 영상 보시고 좋아요 엄지척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팬 여러분들께 댓글 좀 써주세요. 댓글 밑에 이런 UCC가 조철이 뭐 수고했다 이런 거 좀 한두 마디씩 좀 올려주면 좋잖아요. 조철도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댓글 달아드릴 테니까 자 구독 좋아요 알람 까지 설정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 자 2020년 1월 18일 토요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예상 방송 모두 마치고 자 내일 기분 좋게 멋진 예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